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은 하긴 했지만 2차 전지의 약세, 좋지 않은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여전히 좀 불안불안한 상황입니다. 자, 그렇다면 내일 시장은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? 내일 장 미리보기로 준비해보겠습니다.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차장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시장 오늘 일단은 뭐 반등을 보여주긴 했는데 내일 이제 새벽이죠. 새벽에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여기에 따라 또 어떻게 움직일지 많은 또 개인 투자자분들,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. 우선 뭐 동결하겠죠. 동결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지금 시장에서 지금 선 반영이 됐던 부분이고 오히려 지금 발표가 가까워지면서 우선 그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감은 뭐 관망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거래가 좀 한산한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구조로 좀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어제도 좀 아쉬웠지만 오늘도 좀 아쉽긴 해요. 그러니까. 이 2차 전지 쪽 그 배터리 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에코프로도 오늘 좀 마이너스 3.71%, 에코프로 BM이 3.87% 마감을 했지만 장 초반에는 상승폭이 그나마 좀 3%대까지 올라갔었거든요. 그걸 다 반납하면서 지수 전체적으로도 이 상승폭을 좀 줄이는 모습을 좀 나타났는데 근데 그나마 이걸 제외하면은 지금 미국 증시도 이 펀더멘탈상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는 구조가 이틀 연속 나왔었고 네네. 오늘도 우리나라 2차 전지 종목들을 제외하면은 이 매수세가 저가 매수세가 그나마 좀 들어왔다는 점도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제가 그 전에 좀 말씀드렸지만 오늘 발표된 이 수출 지표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작년부터 수출 지표가 안 좋아지면서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올해 뭐 2분기부터 그 부분이 현실화됐던 상황이었는데요. 이제 뭐 수출에 대한 그 지표가 지금 현재 이 플러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무역수지 흑자고 이런 부분이 이 4분기가 아니라 내년 1분기 때부터 이 실적으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지수에 대한 좀 바닥에 대한 근접도 얘기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물론 이제 미국의 어떤 그 통화 정책과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봐야겠지만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제 유가 떨어지고 있잖아요. 네. 뭐 그러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 시장에 좀 그 미치는 영향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고 이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감은 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지만 그래도 FOMC 때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도 3%까지 나왔거든요. 동결이 90% 이상이고 이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물론 희박하지만 3%까지 나와줬다고 하면은 이 금리가 고금리는 유지될 가능성도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좀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굉장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시장을 짓눌렸었던 부분은 좀 완화되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크니까 우선 내일 시장도 오늘처럼 저가 매수 기대감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내일도 FOMC 회의 결과 어쨌든 뭐 금리 동결은 거의 다 대부분 예상하는 상황이고 또 어떤 코멘트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시장이 저가 매수세가 조금씩 더 들어오는지 여부를 내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. 일단은 오늘 2차 전지들은 무너졌지만 삼성전자, SK하이닉스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.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서 내일 전략을 짜셔야겠습니다. 자, 그럼 내일 시장에서는 저희가 어떤 업종으로 좀 공략을 해볼까요? 우선은 지금은 믿을 건 실적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근데 이제 실적을 예상하는 것보다도 실적에 대한 발표가 나온 다음에 그런 종목들을 살펴보는 전략.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후대응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요.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조선업종 같은 경우가 대표 이 기업들의 실적이 호실적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그렇죠. 있는 상황이거든요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반도체도 그렇고 이 오늘도 많이 올라왔긴 했지만은 아직까지 실적에 대해서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바닥이 얼마까지냐 이걸 얘기하는 상황이고 이 조선 기업들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더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를 얘기하는 상황이거든요.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실적주로서는 당연히 조선주가 다른 업종 대비해서는 월등하게 뭐 자동차와 함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이런 조선사들의
실적이 뭐 수주가 증가하는 부분은 떠나서 그 전에 수주가 많이 나오더라도 이 저가 수주에 집중이 됐던 경향이 좀 컸었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이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이제 이 작년 이 후반부터 이 수주를 받았던 게 이 친환경 성과를 비롯한 이 마진이 많이 남는 쪽으로 수주의 체질이 많이 좀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네. 조선 업종들이 뭐 이제 수주가 많아 저는 뭐 수주가 많으면 일감이 좋다는 얘기도 되겠지만은 뭐 수주가 적다라도 마진이 많이 나는 쪽으로의 수주가 비중이 더 큰다고 한다면 이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선 업체들의 이런 그 지금 이제 수주에 대한 질이 굉장히 좀 좋아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뭐 하나 오션만 좀 제외하면은 다른 이 조선 대표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3, 4년치 일감을 거의 확보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. 이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하반기에도 이제 여러 이 조선의 그 카타르를 중심으로 한 이 수주에 대한 얘기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선 업종을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내일 그러면 실적이 잘 이제 개선되고 있는 조선업종, 조선주들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. 마지막으로 내일 시초가에 시작할 때는 어떤 종목으로 좀 공략해볼까요? 시작 시즌이니까 내일 시작 발표하는 기업이죠. 네. 롯데칠성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미 좀 주가가 좀 선반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. 지금 이제 10월 초부터 정말 지수와 상관없이 잘 가고 있거든요. 역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인 것 같고요. 지금 현재 이 3분기 영업이익은 820억 이상은 나올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 그 전부터 이제 뭐 롯데칠성에 대한 이 영업이익에 대한 어떤 좀 그 분포도가 영업의 추정치 분포도가 좀 컸었는데 지금 이제 실적 발표 내일로 다가오면서 이 820억대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좀 실적에 대한 안정감이 이 실적 발표 날 전에 좀 그 수급이 좀 몰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음료 쪽 같은 경우에는 이 주요 카테고리에 대한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. 이런 부분이 영업이익을 좀 잘 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음료 중에서도 이 탄산 쪽이 좀 많이 그 수익이 많이 남는 구조거든요. 네. 이 고수익성의 탄산 판매가 오히려 좀 비중이 더 컸던 부분에 있어서 영업이익에 대한 그 관심을 좀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주류는 계속 이제 뭐 진행 중이겠지만 뭐 세로주나 여러 가지 그 시장 쪽에서의 이 매매수가 좀 많이 올라오는 구조로 가고 있어서 여러 뭐 음료 그리고 뭐 주류 쪽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롯데칠성에 대한 어떤 그 경기와 좀 무관하게 좀 그 경기 방어주로서 좀 매력이 많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. 지금 현재 뭐 가격도 많이 올라온 건 아니죠. 원래 네. 뭐 작년 같은 경우도 주가 20만 원대였으니까 지금 관심 아주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. 네, 좋습니다. 그럼 롯데칠성 최근에 추세 좋은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? 우선 증권사들은 지금 평균적으로 18만 원 정도를 지금 잡고 있는 상태인데 네. 저는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1차적으로는 이제 17만 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17만 돌파했을 때는 분명히 추정치가 높아지면서 증권사 목표 주가 올릴 가능성이 크거든요. 그러면 17만 원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 말씀드리고요. 손절가는 13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방어주 성격에 최근에 또 주가 흐름도 좋은 롯데칠성 내일 실적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고 또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성욱 차장과 함께 내일장 준비를 해봤는데요. 오늘도 좋은 전략과 또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차장님 고생하셨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